지금 당신의 영혼은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영혼이 충만하십니까? 이 영혼이 충만하다는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늘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 충만하다의 반대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좀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이 곤고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별로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 거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마음이 곤고하다는 것은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 그런 뜻이죠. 마치 이 병든 병아리가 이 햇빛가에 겨우 앉아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텐마루 밑에 졸고 있는 병아리를 봤는데 눈에 눈곱이 가득하고 온털에 막 오염물이 묻어 있는데 그저 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안에 하늘의 생수의 강이 충만해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영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영적인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3장까지가 이제 이 영적인 원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구한 것이 뭐냐 하면은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야,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일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이 3장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놀랍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뭐 나보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내보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에 가득한데, 근데 뭔지 알 수 없는 충만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묘한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 이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뭐 자식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런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바울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를 구하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14절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이 간절한 기도, 그게 뭐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지요. 우리 그 사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 사람을 꾸미는데 많이 힘을 썼습니다. 몸에 좋은 거 있다면은 뭐 비싼 돈 들였어도 먹고, 그죠? 뭐 유기농, 뭐 또 뭐 하여튼 비싼 거 먹으려고 합니다. 농약 안 친 거 그런 거 먹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뭐 마사지 받고 또 뭐 좋은 화장품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서서히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치장하고 오면 화장이라 그러고 60대가 치장하고 오면 분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 성형 시술 수술이 잘 발전돼 있어가지고 뭐 주름살은 그대로 이렇게 촥 편다 그러더라고요. 또 나이 들면 이렇게 볼살이 처지잖아요. 그러면은 심술구전 시어머니처럼 보이니까 뭐 병원 가면 이것도 딱 당겨준다 그러네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가꾸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외모에 관심이 많죠. 한참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거울 앞에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은 이렇게 후폐해져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그 사람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권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에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간다. 그리고 영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주님처럼 변화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주위의 사람을 봐도 저절로 그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 믿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고집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자매님들이 놀러 오면은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이 자매들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고집스러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 젊은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젊은 자매들을 더 이렇게 축혀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생각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잔소리 삼아서 우리 집에 이 자매님들 놀러 오면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속사람을 잘 가꿔야 돼요. 그 사람 가꾸는데 그렇게 거울 앞에 비싼 화장품 쓰고 좋은 유기농 식품 먹는데 투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속사람을 가꾸게 되면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충만이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인 것.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비실비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영혼이 계속 병드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면 속사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병이 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이 농경시대에 땀 흘리며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공허해지고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내 영혼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봤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진솔하게 내 삶을 나누게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어느 만큼 강건하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 15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피조물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속사람을 가꾸시고 그래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가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몇 달째 혹은 몇 년째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찬송 시간에 내가 막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또 계속 성경을 듣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만족이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될 때에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실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갈 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을 읽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왜 또 마음에 모시고도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 갈 때 우리 학생들 어때요? 지하철 타고 갑니까? 걸어갑니까? 버스 타고 갑니까? 학교에 가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회사에 갈 때 그때도 그 회사에서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충만한 비결인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 간증을 들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갈 때 한 5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출근 시간이고 또 학생들도 등교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억지로 끼어 들어가서 밀려가지고 뒤에 가서 손잡이를 잡고 복잡한 데서 이게 가방 메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이 버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뽕짝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주님 베푸신 사랑,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할 수 없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니까 충만한 거예요. 막 이 버스에서 뽕짝 노래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노래가 마치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슴에 와닿으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마음에 계시는데도 떠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결혼한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예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마음이 쏠려 있어. 이 사람 결혼한 것은 맞아요. 자기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보이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이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무리 버스가 흔들려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이 우리가 충만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갈 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세요. 직장에 갈 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17절 하반부부터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충만의 비결입니다. 곤고한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게 되고, 목장에 가면 이 사랑을 나누게 되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답인 거예요. 곧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사랑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아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는데, 이제 더 나아가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거나 부딪히게 되면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그때 내 안에서도 사랑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랑의 너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너비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들이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잘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무리 악하고 정말 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저 높은 하늘의 영광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합니까? 저는 이 깊이를 생각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그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 지옥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깊은 그 지옥과 같은 곳이 어디냐? 그것이 저는 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딱딱하고 차가운, 냉정한, 마치 이 한겨울 들판에 이 찬바람이 있는 그곳에 있는 쇳덩어리 얼마나 차갑고 단단합니까? 그 차가운 쇳덩어리보다 더 차가운 내 심령에 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쳤을 때 이것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도 한번 어긋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것이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아주 부드럽게 녹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아가페를 그 단어를 사용하셨죠?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수고하면 내 영혼이 자꾸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힘들어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생기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에 그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보면요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충만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우리의 이 목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목장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이 첫사랑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게 되죠. 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주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일날 제 마음이 조금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해가 아직 이렇게 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에 가고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바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닌가. 다들 일주일 동안 자기를 위해 살다가, 물론 우리가 목장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있지만 이 주일날은 좀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어울리고, 오늘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야, 우리 교회 이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 사랑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네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에서 떠나가지 마라.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 그랬죠. 그렇지, 네 인내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네가 그걸 방어했고, 에베소 교회 다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그런데 주님이 딱 책망하셨어요. 네가 다른 거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잘해도 네가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왜 내 영혼이 메말라 있는가, 왜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기시는가, 헌신이 부족해서인가, 수고가 부족해서인가,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것을 내가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사도 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제일 오래까지 살았죠. 1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노사도가 잡히기 전에 이제 지역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노사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노사도가 연로한 몸에 부축을 받아서 겨우 강단에 올라오면 이 겨우 강단을 붙잡고 서서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력이 쇠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내 심정이 메마르고 있다면 내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깨닫고 점점 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9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돈 잘 벌고 자식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TV나 신문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참 부족할 것이 없는 다 가진 사람이 왜 뛰어내립니까? 왜 차 몰고 가다가 부딪힙니까? 그 영혼이 공고하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이고, 세상에서 뒤진 자이고, 세상에서 별 볼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셨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충만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